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는 지난 1월 중국군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굴기를 막기 위해 인민해방군의 세 가지 약점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민군의 약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중국은 신흥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한국 및 일본과도 가깝습니다. 중국은 최근 국경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를 상대해야 하며 일본과도 저우도를 놓고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또 대만 독립운동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민군은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정도로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인민군이 한 문제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점은 보고서의 저자들이 중국은 이 같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동맹을 규합해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 나서 중국의 와해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아시아 동맹국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둘 수 있는데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훼손된 전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의 번영과 안보, 민주적 가치의 가장 심각한 경쟁국인 중국의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며 중국의 부당한 경제활동과 인권 유린,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공세적으로 반격을 가할 것이라 밝힌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의 전력 강화로 대중전선을 같이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중국 군사 전문가의 발언도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걸은 중국 해군 군사학술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특히 해군의 군사전력과 무기장비에 있어서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군사적 전력 강화로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 말하며 그동안 트럼프 정권 시기 지지부진하던 한국의 항모와 핵잠수함이 앞으로 중국을 위협할 골칫덩이가 될 것이며 이에 중국은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입니다. 중국 해군의 전략 및 무기와 관련된 최고 전문가의 발언이라 현재 많은 중국의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준비 중인 한국의 항모와 핵잠수함을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콕 집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해군은 경항공모함을 2030년에 전력화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현대중공업의 개념 설계도가 완성된 상태인데 이 설계도에 근거하면 한국형 경항모는 함정 순수 중량만 3만 톤 이상이며 만재 배수량은 4만 톤에 길이는 250m 이상입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 12대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8대 탑재를 기본으로 하지만 헬기 수를 줄이면 전투기를 최대 16대 실을 수 있습니다. F-35B가 원거리 공격에 나서거나 적 전투기 공격을 방어하는데 800여 킬로미터의 작전 반경을 확보하게 되며 또한 항모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수평선 너머 먼 곳의 위협도 무인기나 함재기를 띄워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항모가 작전에 투입이 되면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연료와 탄약을 실은 군수 지원함까지 5척에서 10척으로 전단이 구성됩니다. 항모 한 척 건조하는데 최소 2조 원, 함재기를 여유분 포함 20대로 잡을 경우 추가로 2조 5천억 원이 들어가며 주변국 전력을 고려하면 유사시 바로 격침될 위협이 커 비싸고 쉬운 표적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에 이왕 하려면 중형 항모급은 돼야 된다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모 건조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모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한국의 항모는 기본 배수량은 3만 톤으로 경항모에 들어가지만 실제 만재 배수량은 4만에서 4만 5천 톤으로 중형 항모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유사시 예측이 어려운 경로로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독도와 칠광구 그리고 이호도까지 주변 국가의 분쟁 지역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항모가 도입되면 필요시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전투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염두한 전략 무기이며 북한의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에 의해 F-35A 스텔스기가 배치된 한국의 중요한 전략기지인 청주기지의 활주로가 무력화되었을 경우 경항모에 탑재된 F-35B를 출격시켜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은 6만 톤급 랴오닝함과 7만 톤급 산동함을 이미 갖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로 두 척을 더 생산할 예정인데 중형 항모를 이미 보유 중인 중국이 한국의 경항모를 위험 요소로 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의 경항모에 탑재될 예정인 F-35B 전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경항모에 F-35B가 탑재되면 전투력은 대형 항공모함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 항모들의 함재기는 3세대 전투기 젠-15입니다. 사실 중국의 항공모함은 말이 항공모함이지 함재기의 이륙도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랴오닝과 산동함에 탑재된 70대의 젠-15 전투기가 모두 이륙하려면 70명의 숙달된 조종사가 필요한데 숙달된 조종 실력이 부족하여 랴오닝함의 경우 항모의 야간 착륙을 항모 취역 6년 뒤인 2018년에야 가능했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착륙도 제대로 못하니 실전 훈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은 함재기인 젠-15의 무거운 몸무게입니다. 젠-15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완전 무장한 상태가 되면 33톤에 이르는데 이 무게면 산동함에서 도저히 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결국 랴오닝이나 산동함 모두 항모라기보다는 전투기 수송함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러니 만약 F-35B 16대를 탑재한 한국의 항모가 중국 인근 해역에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항모를 보유한 자체만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더 걱정하는 것이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은 물속에서 2주간의 수중 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안무함 진수식에서 4,000톤급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강조한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핵잠수함 도입 검토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부상해 엔진을 돌려 축전지를 충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잠수함은 적의 헬기나 수상함 등의 공격을 받는 단점과 또한 주기적인 연료 재보급도 필요합니다. 핵잠수함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물과 공기를 만들어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며 승조원의 피로와 식량 문제 등을 감안해도 몇 달 동안은 바닷속에서 계속 숨어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핵무기를 탑재하게 되면 2차 보복 능력을 골자로 하는 상호 확증 파괴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에 핵공격을 가하더라도 잠수함은 살아남아 핵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도 선제 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는 적의 핵공격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중국이 핵잠수함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꼭 이렇게 핵을 탑재하지 않더라도 핵잠수함이 이런 식으로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미사일로 지상의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이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핵잠수함을 갖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핵물질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걸림돌입니다. 2015년 개정되어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은 생산할 수 있게 됐지만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 비확산을 기조로 한 바이든 행정부지만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그리고 동맹국의 전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목표에 이르고자 한다면 핵잠수함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군함의 추진 체계로 사용하는 이 정도에서의 수준은 바이든 행정부가 용인해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잠수함은 다른 나라 앞바다에 몰래 숨어들어가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에서 잠수함이 800km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쏘면 평양은 물론이고 유사시엔 베이징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군은 특수부대도 잠수함을 통해 작전지역에 투입하곤 하며 반대로 데려오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러니 중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과 SLBM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4년 전 세계 해군들이 참여한 림팩 훈련에서 1200톤에 불과한 장보고급 잠수함이 두 척의 항모가 포함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전멸시키는 전설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잠수함 사령부의 전략 전술은 이미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 해군도 1200톤급 잠수함으로 전멸을 시켰는데 만약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미군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중국 해군의 실력으로 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감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설령 감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말한 SLBM을 중국의 주요 표적에 다 발사하고 도주한 후가 될 것입니다. 적은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중요한 곳은 정밀 타격을 당하니 그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핵잠수함의 기술력과 가치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갖춘 나라는 6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핵잠수함을 갖추게 되면 7번째 국가가 됩니다. 핵잠수함을 필두로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한 한국의 대양해군의 꿈이 실현된다면 전쟁 억지력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안보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도전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항모와 핵잠수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